일주일에 한 번은 굉음으로 들썩인다는 이곳.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절벽을 뚫는 작업이 한창이네요. 원석을 채취하려고 지금 청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공해서 화약을 쟁겨서 그래서 발파를 해서 채취하는 거죠. 암벽에 깊숙이 박힌 오석을 캐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데요. 구멍의 깊이는 보통 9m, 채취량에 따라 구멍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지금 막힌 맞네. 발파에 사용될 화약의 양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해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 화려해주면 차 하나를 달려가 이쪽만. 그럼 지금 오늘 쓰는 화약이 대략 몇 개예요? 400개. 위험이 따르는 일인 만큼 폭파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작업자 5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채굴 한 번으로 캐내는 오석의 양은 대략 500톤 규모. 이 안으로 화약을 넣는 건데요. 대체 몇 개나 들어가는 건가요? 13개. 구멍 하나에 들어가는 화약만 13개. 돌이 튀는 걸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까지 단단히 채워넣습니다. 화약을 엄청 많이 넣네요. 네. 조금 넣으면 입구에서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넣어놔야 좀 안수 깊숙이까지 이렇게 터뜨릴 수 있대요. 네. 오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화약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이 관건. 가파른 암벽에서 하는 그야말로 고난도의 작업인데요. 특히 바닥은 흙과 돌가루로 뒤덮여 미끄러운 상황.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는. 네, 많이 미끄러워요. 그야말로 잠깐의 방심도 근본입니다. 엄청 힘든 작업이고 돌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아주 조심조심, 아주 첫째도 조심, 두 번째도 조심입니다. 폭발을 위한 마지막 과정은 화약에 선을 연결하는 건데요. 도화선은 불발의 위험이 있어 요즘은 정확도가 높은 전기로 발파를 합니다. 조심하세요. 전기 충격으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바로 할 때는 아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장비든 사람이든. 안전을 위해 폭파 지점과 최소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발파 30초 전! 5, 4, 3, 2, 1. 화약 400kg의 위력, 정말 대단한데요. 드디어 까만 빛이 난다는 오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유, 발파가 되겠네. 가공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돌이 생산됐네. 아유, 아주 흡족합니다. 본격적인 채석과 선별은 안전을 위해 발파 후 20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오석은 크게 조경석과 계단석, 가공용 원석으로 구분하는데요. 가공용 원석의 무게는 적게는 4, 5톤에서 수십 톤까지 나갑니다. 이 돌을 굴삭기 하나로 차에 적재시키는 작업자. 기술이 대단하신데요. 그럼 뭐지? 그거 잘못 달았다는, 내 앞으로 돌 굴렀다는 말이야. 다를 줄 아는 사람이 돌을 뜨지 아무나 와도 돌 상차 못해.
25년 경력의 노하우가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원석은 본래의 까만 빛을 찾기 위해 가공 공장으로 갑니다. 오석은 주로 보령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곳도 석산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석산에서는 오석의 무게와의 싸움이었다면 가공 과정에서는 강도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단단한 오석을 자를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 톱니로 된 이 절단기뿐인데요. 톱니바퀴 지름은 무려 2m 20cm입니다. 무게만 300kg이 나갑니다. 이 거대한 톱니가 빠르게 돌며 생기는 원심력으로 단단한 오석을 잘라내는 겁니다. 절단하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너무 빨리 내리면은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정교하지를 않고 그래서 천천히 내려야만 정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해주니 일이 조금은 수월해졌는데요. 온전히 기계의 힘을 빌리는 과정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석공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겉을 보면 평범한 돌인데 아니 이렇게 까만 것이 신기하긴 하네요. 이 원석을 가치 있게 변신시키는 건 오로지 석공들의 몫인데요. 수천 번의 망치. 숨막히는 돌먼지를 뒤집어쓰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에 모양을 내기 위한 작업만 1시간. 석공의 노력에 점점 모양을 찾아가는 오석. 먼지와 한바탕 씨름이 끝이 나면 이번에는 화염과 싸워야 합니다. 와, 이거 좀 신기한데요? 위험해, 저는 늦게 있어. 화력으로 돌의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 표면을 일정한 두께로 매끈하게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사방으로 튀는 돌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2000도 내외에서 맞춰가지고 불꽃을 맞춰서 튀고요. 자연 상태로 있으면은 색깔이 회색 계통으로 그냥 있는데 이거 불로 튀겨내면은 이제 검정 계열로 이제 또 바뀌죠 돌이. 정말 과정을 거칠수록 까만 빛이 잘 드러나네요. 오석 가공의 마지막은 연마 작업. 표면을 더욱 매끈하게 다듬고 광을 입히는 겁니다. 광 달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세약 광이 나는 거예요. 8번 세약. 연마에 쓰이는 그라인더 날은 총 8개. 1번부터 3번으로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나머지로 광을 낸다는데요. 작업 시간은 1시간 남짓. 온몸으로 매달려 기계와 실랑이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이게 연마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기계 따로만 돌리면 광이 안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는 건힘들어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때야 작업이 끝이 나는데요. 알았습니다. 탭을 방 잘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돌의 무늬까지 제대로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오석. 최근에는 독특한 정원용 테이블이나 의자, 수반 등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만 나요. 전국 어디에서 뭐 나지도 않고 가공을 해놓고 연마를 해놓으면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그 색깔이 변함이 없고 깨끗해요.